성북구와 경동고등학교가 공유재산 무상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내 유휴 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문화, 복지시설로 활용하게 됐습니다. 지난 25일 경동고등학교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은 이승로 구청장과 이광진 교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와 학부모 대표들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성북구청이 활용하게 되는 공간은 경동고등학교의 정보도서관, 컴퓨터실, 세미나실 등입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학교의 소중한 자산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광진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다양한 교육, 문화, 복지 등의 수요에 적극 부응해 구민을 위한 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하는 열린 행정으로 구민 곁에 성큼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